일단은 그 가장 먼저 좀 말씀을 드릴 거는 그때에 들어갔을 때에 변호사님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검증을 하기 전에 오늘은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사진 촬영을 허용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어떤 논의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논의를 할 때의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예전에도 변호사님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들어가셨지만 이번에는 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사전에 준비하고 작전 시나리오를 제가 좀 짰습니다. 짜가지고 물론 변호사님들이 또 수정도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셔서 보완을 했지만 작전을 짜고 그 작전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떻게 대비를 하자. 물론 이때까지 있었던 일 포함해서 예상되는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시나리오도 만들고 작전을 짜고 시뮬레이션까지 다 해봤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 변호사님들의 뭐 발언, 이제 이제 변론하는 것, 그리고 미리 사전에 준비해 온 자료들, 그리고 정말 그 선관위가 또 말하는 엉뚱한 것에 대해서 바로바로 그것이 말이 안 된다. 혹은 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것까지 선관위가 제시하지 못하는 선거법의 근거까지도 일일이 되면서 바로바로 대응하는 그 모습들이 상당히 예전하고는 좀더 훨씬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게 한 단계 한 단계가 아니라 이번에는 정말, 정말 대단하다. 상당히 어떤 비약적으로 우리 측 변호사님들의 작전과 준비와 대응이 아주 훌륭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법관들도 어느 정도 많은 부분에서 허용을 해줬습니다. 예를 들면은, 루페라든지 현미경으로 처음에는 볼수 없다. 이렇게 선관위 편을 들어주다가 나중에는 문제가 있는 투표지가 나온다면 그때는 그러면 일부 허락해 줄수 있다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리가 이제 유리한 부분을 끌어냈었던 그런 그 상황이었는데요. 여기까지는 이제 그 전에 어떤 재판처럼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를 협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 처음으로 이제 저기 봉인을 이제 해제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이이 부분 여러 가지 좀 상당히 자세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 나중에 이걸 어디까지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지가 논의가 되면 그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결론부터 얘기하면 봉인 과정에서 예전에는 어떻게 봉인이 되었고 도장의 위치는 어떠했으며 이 부분이 틀어졌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판독을 못했습니다. 봉인 확인이 안된 겁니다. 그러니까 문의 봉인 확인이 안 됐고 그게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법원 측의 문제도 있는 거였고요. 또 약간 원고 측에도 뭔가 문제가 있었던 듯한데 이 부분 제가 확실한 부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지만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누구의 잘못이라고 이걸 따지기 전에 봉인 확인이 잘안 됐다는 건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엄청난 근데 문제죠. 예, 문에 있는 봉인 예를 들면 영등포구에서도 문의 봉인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거기 있는 이 모든 그 재검 진행 자체가 검증 자체가 다 무효다라고 선언할 수도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됐습니다. 오히려 그어제그 검증 그 자체가 검찰에 고발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런 그만큼 중요한 것에 대해서 문에 대한 봉인 물론 진행 상황으로는 일단 진행을 하기는 했는데 예전 사진과 현재 사진을 꼼꼼하게 면밀하게 대조하는 것은 진행을 못했다. 자, 안 그러면, 했지는 뭔지 모르겠네. 예, 그 부분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이제 황교안 후보가 상당히 이제 신중하신 분인데, 마치고 나서 참관기에 첫 번째 그런 발신한 메시지가 시간이 지날수록 가짜 투표지에 대해서도 다시 손을 댄 흔적이 확실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남겼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이제 소위 지방법원에 보관 중인 투표함 외에 그 투표함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에 봉인 상태가 훼손됐다는 부분을 강하게 시사하는 그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지금 조슈아님 말씀이 그 부분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리고 잠깐만 그 봉인지가 나온 투표지에 들어있는 봉투지 있지 않습니까? 투표지에 말씀하시죠. 낸그 봉투지가 그 전부 다 바꿔진 것처럼 이렇게 전부 다새 거였습니다. 봉투지가.
예.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예, 조금 더 설명. 예전 그 재검표장에 들어갔을 때는 그 투표지가 다 박스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박스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뜯었는데 처음 본 거죠, 봉투가. 네, 봉투를 완전 새 봉투였습니다. 네, 봉투가 그 투표지들이 착착 정리가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박스를 열어보니까 큰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네, 봉투가 들어 있었고 그 봉투는 또 이제 봉인이 되어 있었고요. 그 봉투를 뜯으니까 이제 실제 투표지가 나오는 한 단계 더 추가된 뭐 봉인이 이루어졌는데요. 이게 왜 다른 그 재검표장하고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그 원고 측 입장에서는 봉인이 더 그 한 단계 더 되었으니까 더 안전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때까지는 그런 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봉투의 상황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네네. 그 봉투가 그 인천 연수구 때 봉투는 색상이 완전히 바랬거든요. 아, 바른 상태에서 아, 봉투가 있었구나. 그 죄송합니다. 바른 상태에서 봉투를 개봉을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오산에는 봉투지가 전혀 완전 새거였어요. 완전 새거였는데 그 봉투지를 딱 열었는데요. 칼로 딱 자르는 순간에 이 사람들이 이 투표지를 만졌다는 흔적이 다 보였어요. 그게 왜냐면 그 100장씩 이렇게 나눠진 게 손으로 강제로 100장씩 이렇게 살짝 접은 것들이 흔적이 다 보였어요. 그게 봉투에서 그거를 그 봉투만 봐도 그걸 확인이 됐거든요. 예. 완전히 바뀐 거 바뀌었다든지 아니면은 손으로 인위적으로 접은 거 이제 그런 모습이 확실히 보였습니다. 조슈아님 지금 저를 비롯해가지고 4.15 이제 총선 이후에 선거 부정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분들은 제 3차 재검표인 서울시 영등포의 재검표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존에 이미 실시됐던 재검표에서 교훈을 얻어가지고 다시 법원에 보관 중인 투표지를 3차부터 본격적으로 맡겼는데 이번에 4차인 오산시 재검표에서도 거의 만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증거들이 확보가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슈아님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평가나 그 다음에 인쇄 전문가님 평가를 각각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아, 죄송한데 좀 질문을 짧게만 좀 다시 해 주시면. 아, 그러니까 투표 일반인들은 법원에 보관 중인 투표지를 만진다는 생각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오신 분들은 아, 3차부터 본격적으로 법원에 보관 중인 것을 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이나 의견을 말씀해 달라는 이야기죠. 네, 그 보관 중인 투표지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법원에 보관 중이지 않습니까? 증거 보존용으로. 네. 네. 그러니까, 점점점 어떤 바뀌어가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4.15 부정선거가 네. 끝나고 개표부터 증거 보전일까지 조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투표지를 또 손을 만졌다고 황교안 후보도 그렇게 메시지를 내는 거죠. 가짜 투표지를 또 손을 대가지고 또 다른 가짜를 만들었다 이야기죠. 그게 빳빳한 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는 빳빳하지 않고 다 한 번씩 접어넣는다는 그 점을 이야기해 달라는 이야기죠. 네. 일단은 인천 연수구에서의 그 투표지들은 예전에 그 지난 그 공병호 TV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두께가 전혀 다릅니다. 이제 그 100장짜리 5개가 뭉치가 원래는 6.5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7.5가 나온다든지 한눈에 봐도 두껍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제 가서도 너무 두꺼웠기 때문에 접어놓은 적도 없었기 때문에 마치 이건 150모조지가 아니냐고 좀 확신이 들 정도로 상당히 두꺼운데 실제로 측정해보니까 어쨌든 두꺼웠던 125조지는 맞습니다만 그때는 접어지지도 않았고 이렇게 두꺼웠고 무거워 보였고 실제로 뭐 들어볼 수는 없었습니다만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이 확연하게 나왔다. 그리고 인쇄 전문가가 직접 확인했다고 강력하게 이제 주장하시는데 루페로 봤을 때 망점이 인쇄 망점이었다. 그럴 것까지도 이제 확실하게 체크를 했던 부분이었는데요. 단계별로 올수록 점점점
예를 들면 이제 양산은 잘 모르겠습니다. 인쇄 전문가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영등 보여야 되니까 이게 루페로 봐야 정확한 건 맞습니다만 면밀하게 보면은 그래도 느낌은 있거든요. 아 이게 약간 인쇄 느낌이다, 잉크젯 느낌이다. 물론 정확하면 루페로 봐야지만 압니다. 인쇄로 해도 잉크젯 느낌이 나게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분명히 바뀌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가 바뀌고 있구나. 그리고 무게는 무거웠던 것 같은데 분명히 무게지니까 정확하게 나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양산에서 몰래 무게를 쟀다고 했습니다. 뭐 민경우 의원 그렇게 얘기했었는데요. 몰래 무게를 슬쩍 쟀는데 상당히 강한 재질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는 한 번 뺐어요. 뺐더니 무게 또 재도록 해줬거든요. 선관위도. 그래서 쟀더니 정확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 일련의 그런 단계별로 바뀌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특징적인 것은 어떤 부분이었냐면 종이가 이번에는 접혀 있는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이번엔 접혔다. 그런데 이 사진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사진 그냥 말씀하시죠. 그냥. 네네. 그냥 어떤 그냥. 식이었냐면 그 투표지들이 쫙 쌓여 있잖아요. 쌓여 있는데 보면은 아랫부분은 전혀 접히지 않은 것들. 근데 그렇지. 그 위에는 완전히 그 위에 거는 똑같이 그 위에 거는 접었다 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표지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바로 말씀. 예. 내가 말할게. 예. 예? 카보드 어디 있는지. 네. 네. 아, 그러니까 그때 방송에서도 보여 드렸는데 이게 접었다가 편 거는 이제 중간중간에 그 투표지가 있어 가지고 부 이렇게 퍼지거든요. 예. 그런 증상들이 있었는데 전혀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 투표장에서 있었던 그 투표지는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말고 저기는 이건 없고. 네. 그러니까 그 일부러 접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투표장에 들어갔던 건 아니고 저희들도 테스트를 해 봤거든요. 근데 접었다 펴면은 가운 그러니까 오케이. 양쪽은 빳빳한데 가운데에 보면은 조그만 틈들이 보입니다. 조그만 자세히 보면 틈들이 쭉쭉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가운데 자국이 있습니다. 접었다 편 자국이 보이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빳빳한 상태에서 가운데를 접었다 그대로 편 겁니다. 자, 그 증상이 보였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종이는 구겨졌냐? 구겨진 게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상황이라면은 중간중간에 구겨진 게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약간 이제 투표 과정에서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구겨진 것들이 예를 들면 열에 한두 장 정도는 꼭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사연이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 투표장 개표장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겼거든요. 이런 것들은 100장 중에 몇 장 정도, 단 몇 장 정도 이런 게 이제 간혹 있었고 없는 뭉치는 아예 없고 이게 중요하고 이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좀 참 우려스러웠던 거 뭐냐면 마치 갑자기 이런 정상적인 투표지들이 많이 들어가면 티가 좀 나니까 지난번에 빳빳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접어주는 앞으로 재검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런 거를 슬쩍슬쩍 더 많이 넣어줄 것으로 보이는 단계적인 어떤 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처럼 확연하게 느껴졌다. 그걸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쇄 전문가님 하고 싶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이것은 접힌 자국이 있는 것은 이 100장 단위를 직접 그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인위대로 꺾은 거예요, 한번. 예, 예. 꺾으면 이 상태로 똑같은 상태로 돼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투표지를 개별적으로 돌아다닌 걸 모은 게 아니고 예. 100장은 아니죠. 100장은 아니고 여기서 100장 단위. 그러니까 접을 때는 네. 여기서 몇 장씩. 오케이. 몇 장씩 이렇게 접었다가 편 것으로 보이는 이렇게 한번 접었다 편 거는 이렇게 보이도록 이렇게 한 것으로. 예. 박주현 변호사도 예. 같은 그런 예. 그 관찰. 게, 예. 예. 요런 게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거는 위에다 맨 위에다 올려 놓고 특히 이제 그러고서 한 번씩 딱 꺾고 그다음에 어떤 때는 이런 세로도 한 번씩 꺾고. 아니. 또 세로도 꺾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투표지가 개별의 투표지를 보면은 이게 접은 게 각양각색이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본 게 아니 아마도 이제 그 김소윤 변호사가 이걸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한 묶음에서 공통적으로 똑같이 가로로 접힌 게 있었다. 예. 그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웃긴 황당한 것은 어떤 특정한 투표지에서 100장이 똑같이 가로로 한 번.
가로로 한 번, 또 두 번 이렇게. 그러면 가로 세로가 한 번씩 접힌 거잖아요. 이렇게 똑같이 접힌 것이 100장이 나왔답니다. 똑같이. 똑같이 100장으로 이 한 뭉치 100장 뭉치가 똑같이 가로로 한 번 세로로 한 번 묶여 있는 게 다 동일한 그런 식으로 나온 게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을 종합하게 되면은 뭐 박주인 변호사가 또 말씀하신 거라든지 인쇄 전문가님 말씀하신 거라든지 또 조슈아님 말씀하신 걸 보면은 뭐 법원의 보관적인 투표함을 또 다시 손을 댔다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 보통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의심이 조금씩 이제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이거 저기 저 박사님 이게 종이를 그 여기 숫자를 이게 확인하다 보면 종이를 다 한 장씩 이거 어느 정도 허틀어서 이게 보이잖아요. 허틀어진 게 보이잖아요. 예. 허틀어진 게 보이는데 거기서 지금 백매 묶음씩 이렇게 묶어놓은 것들이 있고 뭐 저녁에 몇 장씩 묶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추려진 게 아니고 전부 다 하나씩 이렇게 다 틀어지게끔 이렇게 저 밴딩을 고무 밴딩을 해놨어요. 이 부분은 다 만졌다는 게 근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투표지들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다 만져서 다시 다 뺐다가 다 골라놓고 만져가지고 다시 밴딩을 하는 것처럼 이게 보입니다. 조슈아님 조금 전에 그 부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하시죠. 네, 저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아니 그게 그 조슈아님 말고 인쇄 전문가님이 조금 천천히 좀 확실히 한 장씩 천천히 한 장씩 그래서 천천히 설명해 한 장씩 이렇게 해서 다 얼굴 나오지 않게끔 이런 여백 같은 거를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아 여백이면 좌우의 여백 좌우 여백을 네. 확인하기 위한 네. 과정에서 투표지를 네. 한 장씩 다 열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다시 그러고 간추리잖아 추리잖아 이렇게 네, 네, 네. 추리는 과정에서 추리는 과정이 그 남아 있는 흔적들이 다 보였다고. 아아 예. 조슈아님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자 예전에는 예전에는 빳빳했습니다. 예전에 빳빳했는데. 이번에도 빳빳했지만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예전에 빳빳했다는 거는요. 이쪽도 빳빳하고요. 이쪽도 빳빳했습니다. 예. 그런데 빳빳했지. 이번에는 어떻게 됐는지 지금에는 어떻냐면은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가운데 접은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 근데 가운데 접은 게 없는 것도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완전히 빳빳한 것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본 인쇄 전문가님 얘기하시는 게 이쪽도 빳빳한데 빳빳했는데 이번에는 이쪽은 안 빳빳 그러니까 울퉁불퉁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를 예전에는 이걸 인쇄해서 재단해서 그대로 가져왔다면 이번에는 인쇄 재단해서 한 장 한 장 일일이 검수를 했다는 겁니다. 일일이 검수를 해서 이렇게 착착하면은 착착하면 옆면은 맞습니다. 옆면은 맞는데 세로는 안 맞습니다. 세로를 왜 안 맞냐면 가볍게라도 한번 접으면요. 접은 자국이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아래 위는 안 간추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위는 미세하게 다 틀렸다는 겁니다. 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번씩 검수를 했다. 이번에 분명히 이건 한 장씩 뭐 문제가 있는 거지, 뭐 접착제가 있는 것이 있는지, 양쪽에 축의 여백이 다른 게 있는지, 아니면은 또 뭐 배추잎 트백이 있는지 한 장 한 장 한 장 다 분명히 검수한 것 같은 흔적이 측면에 이쪽 측면을 보면 알 수 있다. 자, 정리하고 이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예, 말씀하시죠. 이 사전 투표지에서는 붙은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 거의 없이 몇 장 나오고 안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수를 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참 이제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대한민국의 그런 선거 무효 소송을 위해서 지방 법원에 보관 중인 투표지를 또 손을 댄 겁니다. 예. 뭐 진위 여부야 검찰 수사를 받아야겠지만 검찰이 수사를 안 할 테니까 그러나 그런 의혹이나 의심을 가져왔던 사람들이 이번에 다시 또 그런 서울 영등포를 이어가지고 오산시는 그러니까 재검표를 앞두고 준비가 끝나야 재검표를 하구나 이 사람들이 또 준비를 할 수 없는 데는 아예 그냥 재검표를 안 할 생각이구나 그런 의심을 결국은 정진 씨가 정확하게 표현하셨네. 법원에 봉인된 증거물을 주물럭 주물럭 말이 필요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게 정확하게.